지금 내가 오늘 안 사실은 내 투자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벤트가 있었을 때 발표되고 나면 오히려 금리는 내려갔다. 이제는 실적을 보는 철저하게 앞으로 상승장은 계속 더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는 걸로. 네, 저는 길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며칠 전에 그 FOMC 회의가 끝났으니까 네. 이제 우리 또 그 연준통이신 장 대표님께 그 해석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고요. 일단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체 시장이 당황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금리 인상 얘기는 기대를 안 했었죠. 그냥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올 거냐 이런 네, 정도였는데. 그렇죠. 네, 주제가 아무래도 테이퍼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은 오히려 빠졌고 예, 뭐 물론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이 땡겨진 부분이 이슈가 확 돼버리면서 굉장히 당황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시장 반응이 더욱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게 나왔는데 금리가 빠져버렸을 때 다소 시장이 이게 왜 웬일인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어제 저녁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끝난 장에서 금리가 확 내려가 버려서 시장이 약간 당황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좀 이게 악재로 크게 좀 네.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팍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한 그렇죠.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은 만약에 지금 오늘 아침에 끝난 장처럼 금리가 내려갔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가면 오히려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건 끝인가? 말하자면 디플레이션 걱정이고 물가는 올라가는 건 며칠 전에 나왔으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고요. 지금 보이신 화면처럼 며칠 전에 물가지표가 뭐 서프라이즈 뭐 아주 쇼크 뭐 이럴 정도는 아니었어도 예상했었지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가 나왔고 코어가 3.8% 나오면서 그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물가가 저렇게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하면 금리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빠졌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10년물 금리로 보면은 1.45 막 이렇게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게 밑에 보시면 높았을 때 1.7에서 보면은 굉장히 내려온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참 이게 웬일인가라고 했는데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거를 1년 앞당겨서 보시면은 점도표 같은 경우에 보면 23년에 두 번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에서 또 금리가 또 내려가 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금리가 반응하면 뭔가 우리는 모르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거고 사실 이것과 같이 일어난 현상이 금이 또 폭락을 했어요. 뭐 원자재 쪽도 네 같이... 원자재들 크게 빠지면서 금도 5%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문제가 됐고 이걸 좀 해석하는 게 왜 그런지를 해석하는 게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면으로 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전에도 사실상은 그 이벤트가 있었을 때 발표되고 나면 오히려 금리는 내려갔다. 그 전에는 항상 그 이벤트에 대한 어떤 경계감으로 금리가 올랐지만은 그게 발표되는 날이나 그게 시장에 나온 날에는 오히려 빠졌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주식시장에서는 페타콤플리라고 부르는데 이거 헝가리의 그 코스톨란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했던 말이고요. 이게 페타콤플리는 뭐냐면은 기정사실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하면 사실 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부터 거꾸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독특한 특징이 이 베타콤플리라는 말로 상당히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냐면 지금 내가 오늘 안 사실은 내 투자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됐을 테니까. 내가 이게 상당히 어떤
위치에 있어서 빠르게 남보다 알 수 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네. 않은 평범한 정보들은 그걸 듣고 움직이면 안 된다. 맞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이 이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주식 브로커를 할 때 고객분들이 이렇게 뉴스 같은 걸 갖고 오셔서 특별히 신문 같은 걸 갖고 오셔서 봐라 이제 이 계약을 이렇게 큰 걸 했다 이제 한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자고 하면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사실 이 정보는 모두나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걸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나를 비하한 건 아니고요. 뭐 이 그 일반 그냥 변두리에 있는 지점에 앉아 있는 저 같은 PB가 알았을 정도면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될 거다. 뭐 이렇게 말도 드렸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 고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누구랑 이제 골프 뭐 공 치면서 들었다 이러면서 말씀하실 때도 그분의 위치를 보면 아 이거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분조차도 이미 많이 반영돼서 예, 그래서 제가 제 고객들 그냥 소리 듣고 사신 주식 뒤에 팔아드리냐고 고색했던 적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베타콤폴리라는 건 사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팩트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테이퍼링도 저희가 너무너무 걱정했지만 그 테이퍼링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맞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 반영될 그럼 금리 뭐 이런 거냐라는 거고요. 사실 그 시장이 뒤늦게 이제 발표되고 나서 알았지만 물가 상승이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였는데 지금 요번에 5월 발표에서 좀 확고하게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아 일시적인 것만 많이 오르고 있다. 오늘 원자재도 많이 빠졌지만은 그런 식으로 일시적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시장은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물가가 발표된 날 금리가 내린 것도 아마도 시장은 이미 일시적인 거를 인정했고 반영했다라고 보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PC 요번에 FOMC에서 발표한 PC 물가 전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3월에 봤을 때는 2.4로 3월 전망이었는데 요번에 3.4가 됐으니까 쇼크는 쇼크죠. 예, 근원 물가지수인 건데. 근원은 아닌데요. 예, 근원도 똑같이 저 정도 한 2에서 그러니까 2.5에서 한 3.0 정도까지 크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폭으로 수정한 것 같거든요. 저 정도면은.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제일 큰 걱정은 연준이 뒷북 칠까 봐. 대응이 늦을까 봐.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거는 좀 중요한데요. 과거에도 여러 번 시장이 하락했을 때가 언제냐면 그 지금처럼 경기가 막 좋아진다고 할 때 그 PC가 아니라 그 CPI나 PMI 같은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막 좋아지고 있는데 걔는 지나간 한 10년 동안 사이클 이 폭 자체가 작아요. 좋아지는 폭이 현격하게 컸던 적이 없으니까 막 좋아진다고 해서 꺾이고 피크아웃이 나타났는데 이때 연준이 뒤늦게 이제 테이퍼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긴축을 해버리면 두 개가 다 겹쳐버린 거죠. 뭐냐면 그렇죠. 경기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돈은 줄여버리는 이러면 아주 제가 봤을 때 작았을 때가 20% 이상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럴까 봐 지금도 시장이 걱정을 했던 건데 이번에 물가를 전망한 걸 딱 보면서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잘못할 거라는 생각은 덜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에 보시면 22년과 23년의 물가 전망은 크게 바꾸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저건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아직도 여전히 분명하게 물가는 일시적이라는 거를 확고하게 시장에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요번에 발표가 이 FOMC 발표를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가 조금 많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 금리를 두 번이나 올릴 수 있다라는 사실에서 바라보면 쇼크였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연준은 말해오던 것들을 더 분명하게 선언한 것들도 있어서 그런 해석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금리를 이루고 있는 요인이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장기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때 그 세 가지는 지난 두세 달 전에도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올라가는데 하나는 실질 단기 금리고 하나는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보통 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거,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BEI라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에 따라 10년물 금리는 오르냐 내리냐가 결정날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확고한 건 뭐냐면 과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는데 확고한 건 세 개 중에 두 개는 분명하게 하락할 것 같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지금 연준이 요번에 물가가 올라가지만 일시적일 거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정점은 지난, 예, 앞으로 숫자가 더 높게 나오더라도 이게 일시적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기대에서 반영해서 올라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따 콩쿨리 시장은 이미 그 기대감의 전부를 반영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전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제 CPI보다 CPI가 제일 높게 발표되던 시점보다 더 먼저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꺾어져서 이미 내려오고 어디를 있는 거죠. 그 저걸로 한번 표시를 좀 해봐 주시죠. 여기 보시면 이 CPI 발표 고점이 나오기 전에 네. 여기 보시면 이미 BI는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죠. 아 그러네요. 네네네. 대부분 매번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CPI 물가 발표는 그 뒤에 제일 높은 거로 나옵니다. 이 오른쪽 화면에서도 보시면 좀 약간 확대해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빨간색과 원이 달라 이게 격차를 두고 있는데 먼저 BI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연준의 선언은 이거를 거의 확정하는 오르기는 세게 오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일시적이다. 달에 예 그렇죠. CPI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죠. 다음 달에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이란 게 이미 시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쇼크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준을 의심했던 거는 과연 이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냐. 네 그렇죠. 모르는다면 사실 인플레이션은 선제적 대응하지 않으면 잡기 어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무서운 거죠. 예, 기대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연준도 이미 뭐 3.4% 아까 얘기했듯이 예. 아, 자기들도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 그럼에도 2022년, 23년을 뭐 2.1% 정도로 네.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일시적인 것으로 현재 상황이.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도 이제 연준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확고하게 받아들인 거가 이번 금리가 인하,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걸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면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좀 중요한 면들이고요.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텀 프리미엄도 이제 내려오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이제 하나 남은 실질 단기금리라는 게 있는데 실질 단기금리는 요번에 그 물가 발표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길게 보면 실질 단기금리는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두 개의 지표는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더 이상 갱신하려고 할 그 고점을 막 계속 이제 지금처럼 위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번 FOMC를 해석하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시각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 두 번이나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다른 면이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GDP 전망이 상당히 크게 달라졌다. 6.5에서 7.0으로 갔다는 소리는 이 와중에 연준은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좋아진다고 보고 있다. 라는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걱정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게 아까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경기가 피크아웃 치는 거. 지금 시장에서 상당 부분 제가 보는 눈으로는 보입니다. 피크아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기업 실적, 요번에 나온 경기 지표가 최고 꼭대기가 아닐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저효과는 이제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피크업 걱정하는 모습이 보면 다 어떤 거냐면 요즘 주가 주식 투자하시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익 실현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요. 하루 이틀이면은 그냥 뭐 싹 올랐다 그다음에 빠지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전체적인 근저가 뭐냐 이번이 꼭대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이제는 이제 숫자가 조금 더 나오는 거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갱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피크아웃 걱정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기가 꺾이기 시작할 때 연준이 뒤늦게 테이퍼링에 들어갈까 봐 이게 이제 시장 완전히 어렵게 하는 거니까 이런 두 가지가 만날까 봐 걱정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두 번째는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을 연준이 덜어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다. 더 좋아진다는 거고 22년, 23년의 경기에 대해서 GDP 전망을 높여놨습니다. 네. 23년 같은 경우 2.4로 올려놓은 걸 보면 이게 피크아웃을 치고 내려가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이 시장에서 사실 확인하고 싶었던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아 연준이 확실히 경기가 좋아진 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지만 실업률 전망치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연준이 금리를 오르내리게 하는 그 지표는 고용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했거든요.
그 고용에 관련돼서 연준은 여전히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예, 명확하게 이번에 좀 알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거꾸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적이면서 실업률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구간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과거에 어땠냐면 상당히 큰 상승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실업률과 S&P 500은 거의 이렇게 반비례한다라고 할 만큼 실업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S&P는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뭐 굉장히 급격한 인플레이션 또 연준이 그걸 잘 조절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지지만 연준이 조절을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적당한 국면에 있다면 지금 이제 실업률이 처서히 떨어지는 이 국면은 상당한 강세장을 예, 상승장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발표 들으면서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2022년까지는 안심하고 금리 문제 걱정하지 말고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죠. 언제 그렇죠. 할까 걱정하다가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2022년까지는 그럼 성장주들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지금 성장주들이 미국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한국도. 네네네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금리로 보면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좀 더 예전과는 다르게 금리 때문에 성장주를 바라보는 면은 좀 많이 이게 편안하게 봐도 되는 상황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제시된 의견 중에 제가 더 좋게 좀 그게 더 맞다 더 좋다라고 받아들인 의견은 뭐냐면 금리 때문에 성장주 시장 기회가 온다 성장주 시장이 온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실적을 보는 철저하게 왜냐하면 사실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장주가 성장주 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일하게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아주 현격하게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걔네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유로 갑자기 좀 할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 중에 어떤 거는 할인을 여전히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그 성장이나 실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익을 크게 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플랫폼 기업들이라든가 네네네. 뭐 한국도 카카오 네이버가 요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아주 유행했던 그 PSR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네네네. 현재 이익은 나지 맞습니다. 않지만 네네네. 기대치가 높은 네네네. 이런 기업들도 이제 성장주 대표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차별화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는 지금 장소에서? 현재로는 그 지금 성장주라고 말하는 기업들을 골라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점점점 더 진화되고 더 명확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 주신 그 기준도 굉장히 성장주를 고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최근 장세 그러니까 2월 초 중순부터 금리가 올라간다는 사실 때문에 기술주 조정을 했을 때 또 하나 나타난 사실은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금 흐름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매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거는 지극히 중요한데 현금이 굉장히 좋은 상태 쉽게 말하면 적자면 안 된다 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또 요번에 이번 조정에서 좀 나타나면서 여전히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그 성장성의 매출 성장률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당장 이익이 나지 않아도 네네. 과연 시장을 얼만큼 빠르게 넓혀나가고 있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전히 지금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앞으로 상승장은 계속 더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는 걸로 네 저는 길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지난번에 얘기하셨듯이 그 10년물 국채 금리 그 요소 중에 한 30%를 차지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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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그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게 된가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지게 된 것은 연준이 그 TIPS인가요? 물가 연동체를 지금 20% 계속, 이상 계속 매입을 하고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30% 정도. 예. 30%인가요? 이제 그러니까 연준 재산에서 봤을 때 이 TIPS 전체 물량의 30% 정도를 이렇게 갖고 있었던 적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그때 장 대표님 말씀대로
좀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기 예, 위해서 인플레이션 심리를 만들어야 되죠. 심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목적이 달성이 됐는데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 보유하고 그 나중에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그 수단으로도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좀 매도하면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요번에 연준이 작년도에 조금이지만 샀던 회사채들을 매도하면서 예, 시장에다가 어떤 사인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게 테이퍼링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기네가 필요해서 샀던 거는 팔면서 시장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 심리 이거는 저는 제가 이 금융시장에 한 20년 됐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정말 고수의 영역입니다. 인플레이션 심리를 만들어내고 근데 성공시켰으니까 대단한 고수들이 네, 제가 파월 의장과 예, 그 연준 의원들 맞습니다. 네. 금융위기 때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꽤 성공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연준의 말을 믿고 좀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에 참여를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